2023년 5월달에 제가 신을 받아서 갓 1년이 다 돼가는 애동제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몸이 많이 아팠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평범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위에 이렇게 모든 아픔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모든 걸 안으면 괜찮아질 줄 알고 가정도 모든 걸 다 잃을 정도로 바닥을 쳐서 그래도 저 또한 살고 싶어서 몸부림 쳐봤지만 근데 살고 싶으니까 이제 알아야지 뭘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청소년 교육 상담학과에 이제 가게 됐고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면서 공부를 계속하고 그 작년 2월 달에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될 때쯤에 갑자기 몸이 굉장히 아프게 되면서 응급실에도 몇 번이나 실려가고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참다가 전화를 드려서 정신병원에 넣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지인분이 이렇게 신병 같다 그래서 점을 보러 가자 그 점사를 보러 가는데 굉장히 어지럽고 거기를 서서 들어가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들어가는 순간 제가 작두가 너무 타고 싶은 저희 친엄마께서도 이제 저를 보더니 신을 받아야 된다. 얘는 작두를 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엄마랑 연은 끊어지진 않았는데 제가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일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데 요즘 신엄마 분들께서는 다 이렇게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하길 원하시니까 저도 제 손님이 있고 그리고 저도 제 일정이 있는데 모든 것을 신엄마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이게 이 신 받고도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는 못하겠다. 그래서 처음에 점사 손님이 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점사 손님이 줄고 일을 또 안 하다 보니까 몸은 몸대로 다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고 저는 사실 로또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금쪽이 상담소의 오은영 박사님이 무단기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하고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쓰긴 썼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를 그때부터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발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달 뒤가 1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찾아야 될지를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사례자는 제자가 맞기는 한데 이제 신에 대한 뭔가 명패나 갈이나 이게 조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셨고 했지만 이혼을 했다고 해서 시댁이나 이런 건 아예 찾질 않은 것 같고 이제 본인이나 외줄 쪽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본인이 받아들이고 신과의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례자를 보고 어떤 주력으로 신을 모시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못 찾았으면 주인공을 찾고 몸주를 찾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신이에요? 네. 모신 지 얼마 안 됐나 봐. 네. 외줄로 모셨어? 외줄이. 맞아요. 저희 그러니까 외줄로 할머니가 네. 네가 네. 모시고 네. 몸주니까 원래 직성이 남자 같잖아. 안 되면 되게 하라.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인정하고 네. 남의 말 잘 듣지도 않는데 원래 예감이 빠르고 꿈 빠르고 네. 현실적인 사람이야. 아주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을 받았어? 아팠어? 선생님 제가 모든 걸 다 제가 다 감당을 해야지. 되는가 싶어서 받았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저는 제가 선생님 이거를 모든 걸 다 안고 갈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네. 모셔서 너 하나 네. 희생이라면 희생이고 네. 내 운명이라 운명이고 네.
친정이든 자식이든 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지. 네. 근데 이제 와보니까, 어쨌든 자기가 결혼을 했잖아. 아들이 있지. 네. 손실하잖아. 네가 판단이 안 난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엄마잖아. 네. 아들들 때문이라도 손실가정 조상이 딱 끼고 손실가정 아들을 점주했던 삼신불사, 우리가 명불사불사라 해. 주인공 할머니가 첫째 그게 판단이 안 되니 네가 잠시 손님을 보고 원래 영이 있으니 가지고 있는 기운을 할 수는 있으나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거야. 다 그다음 손실가정에 몸주대가 몸주 대신에서 동자가 있고 이 신들도 시댁이 조시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화가 나 있으니까 반쪽짜리밖에 안 돼. 그런 와중에 아까 그때 대신한 할머니는 외줄에서 지금 자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엉켜버린 거야. 첫 번째 신굿을 해서 뭔가 움직일 때는 이 조시집도 기다리고 너희가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 조상이 왔든 누가 왔든 잠시는 주나. 그다음부터는 깝깝하기 시작한 거야. 몸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뭔가 영은 받지만 이제 어디서 오는지 어느 줄을 잡는지 내가 이분하고 무슨 어떤 관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거라고. 그게 첫 번째는 가리가 안 돼 있다는 거. 조상도 다 닦이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네 몸줄을 정확하게 못 찾았다는 거. 이게 판단이 나야 내가 이제 어떻게 모시고 갈지는 그 다음 문제잖아. 원래 신 받기 전에 네 예감이 빠르고 촉 빠르다. 상담을 해주든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설명을 해주든 그 사람에 맞게끔 맞춤식 네가 그건 되게 잘해.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직성이겠지. 그 갖고 있는 직성도 어떤 데는 이 모셔놓고는 자꾸 죽어버리는 거야. 아닌가? 내가 실수하는 건가? 이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내 직성 그게 몸주인데 그분을 오늘은 찾아야 되고 네. 가리를 잘해서 네. 그 다음 조시가정에 어떤 분이 우리 아이들 명을 지켜주고 학업으로 갈 때 사고 안 나고 네. 학업길을 열어줄지 판단이 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신들은 거기서 자꾸 브라스를 하면서 내가 알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 길이거든. 그 중심이 없으니까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셨다곤 하나 어떤 분이 지금 궁마마로 오시고 세준으로 오시고 글문으로 오시는지를 정확하게 지금 명표와 그분이 이제 합의가 없다? 주파수가 잘 안 맞다? 사실은 글문대감님만 어머니께서 오시라 하셨는데 제가 공수 뭐 얼추 비슷하게 내려주시면 성불 받고 이렇게 제 잘못이에요. 제 욕심. 그러니까 올리다 보니까 저러고 정말 소꿉장난 하니? 할머니 저렇게 작은 분을 소꿉장난해? 그죠. 작다 보니까 법당이 큰 분 안 치고 싶은데도 그것도 안 아니 뭐 모신다고 다 오신데 물 한 그릇에도 신은 감흥하시고 너의 정성이 맞으면 굳이 안 모셔도 때가 되면 다 모실 수 있단 말이야. 그 글문대가 모시면 글문으로 풀면 되지 신 무당을 왜 하냐. 네 몸주가 글문대가 학업대감 벼슬의 대감 이 손시가정에 사실은 대감이 계시니 네가 학업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거고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네 몸주는 맞지만 무당으로 갈 때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왜 네한테 신을 받게끔 했는지조차도 이유를 모르잖아.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찾아보자. 네. 자 오늘같이 좋은 날에 해오는가 갑진년이요 달의 올색은 3월이다. 그래 신을 모신 지 1년쯤 됐다. 네. 근데 처음부터 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딨겠냐. 제자도 마찬가지다. 명이 없으니까 너한테 신을 받자고 신명에서 너한테 명이 없으니까 명주자고 오시고 다음 보기세 살아가지. 그러니 손시가정에 대대손수 빌어놨던 이 칠승 공주를 이어서 조시가정에 시집을 가서 저 아들 자손 한번 지켜보자. 갔으나 네 고집도 만만치 않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고 니를 아프게 해도 신랑의 덕 없이 의심하고 아니야? 꽃 같은 아들들이지만 하나는 딸 같고 하나는 머시마 같다 성격이.
그렇게 해와 달로 점지해서 조씨 가정에서 이 공줄이 끊어져서 한번 이어가자고. 너 그 집은 절에도 다니고 신조단 집 오시고 공을 많이 들이던 집이니 알 거라 생각하고 니한테 신랑을 통해서 바람도 많이 줬다. 신랑도 완전 가부장적이라서 남자는 하늘고 여자는 땅이다. 네가 머슴아니 머슴처럼 다 받쳐줘야 되고 걔가 하는 말에 토만 달아도 화를 내는 사람이다. 그만큼 옛날에 그래도 벼슬자랑 재물자랑 했던 대감님이 계시고 조씨 가정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보니 이 줄매기에 내려오면서 명이 없는 집이다 보니 명이어 가자고 너한테 고력을 줘도 내몰라라 하고 이혼하면 끝이야. 그렇다고 신굿을 한다고 신명은 모셨다 하나 조씨 가정은 아예 조상도 없고 신명도 없다고 문을 닫고 손씨 가정으로 외조부리로 모시고 살라 하니 잠시 구슬에서 덕을 봐서 잠시 네 숨통은 트인지 몰라도 이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3개월 가고 6개월 가니 답답해 죽을 것 같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걸 찾는다고 애도 썼다. 어쨌든 우리 손씨 제자가 제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 오늘은 이 조씨가정 손씨명단 그래도 어떤 신명이 오셔서 너를 제자 삼았는지 그 판단이라 적어도 나야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가 이제 집을 짓듯 꽃을 피울 수 있는 길로 열어가게끔 오늘 길문 열어주자 하신다. 그러니 이 정상 드릴지게 어찌 부정영정이 없겠느냐. 천상천국에 놀던 부정이고 지하 28수에 놀던 부정이 산천마다 놀던 부정 사회수 용심 밑에 놀던 부정 우마잡아 대필부정 소마잡아 소필부정 우마대마 살상아 부정 아니시냐. 이 손시가정에 조씨 가정에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 제자한테 이 무업으로 가자 하고 분리로 가자 하시는지 이 판단을 한번 내보자 하니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자, 오늘날의 조씨가정 손씨명다 부정영장 가려는 의자하니 네 신굿하기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디에 상문이 났노? 저희 외할머니가 21년도에 돌아가셨어. 자, 네가 신굿하기 전에 벌써 2, 3년 사이에 조씨가정도 그렇고 손씨명당에도 상무부정이 너무 많이 든다. 그 외할머니는 뭐 한 달이 건너다 치지만 조씨가정에도 이 상문이 났는 걸로 보인다. 그러니 뭐 할맨지 어쩐지 여기서 조상문 주당이 너무 많이 따라드니 니한테 계속 신받기 전부터 목매이게 하고 속 안 좋게 하고 이 다리를 못 쓰게끔 계속 쳤다. 원래 예민하고 원래 까칠하고 밥 잘 안 먹고 조금만 냄새에도 민감하고 그러니까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그냥 성격이 그런갑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옛날부터 달고 살았고 네 20대 때부터 그러니 내 성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근데 재작년부터는 네 몸을 확 치고 들어왔다. 네 44살부터 이 상문에 주당이 딱 붙어 허리를 딱 치고 딱 감고 있다. 이렇게 감아 돌려서 이렇게 땡기니 사자가 넘나 들었고 그때부터 그래서 꿈에 계속 시커먼 게 보이고 그래서 다리 못 걷게 하고 앉으면 힘 없게 하고 내가 그냥 오늘 잘해주려고 아무 그거 없이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내가 이 주당을 끌고 와서 신굿을 한다. 대신할매는 정신대 아니냐. 외할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외갓집에서 어떻게 대신으로 들어오냐 따지고 보면 그래 여기에 전부 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리가 들어서서 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 잠시 굿덕은 봐서 걸으면 걸어지나 네가 억지로 걷는 거지 누우면 못 일어난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창문 주당에 걸려있고 말려있으니 오늘은 잠시 뺏겨가고 이 불사단지는 그러니까 남자 집에 대를 이어가는 신이야.
씨를 점지하는 삼신불사야. 이 주인공 할머니가 와야 아들들을 키우고 니한테 반쪽은 이 반쪽을 지켜줄 수 있어서 이 심령에서 너한테 뭔가 길을 열어주고 손 씨랑 동참을 해서 열어주고 네 불릴 대신해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데 이 가리가 전혀 안 돼 있고 상문에 다 걸쳐져 있으니 네가 더 힘들었고 깝깝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부정 상문에 놀던 부정 오늘 썩 걷어내고 차례차례 풀고 갑시다. 자 이렇게 부정영정 가려낼 때 나무를 달았다 몫이나 부정 개를 먹었다 영사나 부정 청춘에 갔다 조상 부정을 걷어내니 고모자가 일찍 가신 분 야 가짠타 어디 착한 척하고 있니 재수 없다 내가 선녀잖아 내가 도도한 선녀잖아 제가 그분을 멀리 하려고 계속 선녀를 그러니까 내가 맞어 재수 없다잖아 너 다 더럽게 재수 없어 야, 내가 선녀로 온 지가 언젠데 내가 신고 탈 때 왔거든 선녀라고 왔거든 근데 내가 가면 모른 척해 진짜 짜증나 그래서 내가 춥게 만들고 한기 들게 만들고 아니야? 근데 나를 개무시해 왜 개무시하는데? 저 보내드리고 싶은데 나도 니한테 보기 싫다 죄송한 재수가 없어 너 그래 나도 청춘 가고 소영 가고 수사를 가고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말 못하겠고 그렇게 가고 보니 제일 많이 이 아이한테 왕래를 하고 힘들게 하고 지도 죽을까 살까 할 때마다 너도 죽으려고 몇 번 했잖아 맞습니다 그래도 나처럼 되지 말라고 죽지 말라고 그래 사는 게 낫다고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너한테 말해주고 싶고 알지 너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너도 사는 게 잘 살려고 했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시시하고 살았잖아 숨 죽여서 그러면서 혼자 약도 먹어보고 뭐 너 죽으려고 자꾸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내가 왔는데 신굿을 한다? 맞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그래 나한테?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선녀는 아니다 네. 오늘은 나도 가고 싶다 조상 주력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내 원정을 풀어주고 자살고야 수살고다 이 선왕의 메인 거 오늘은 풀고 가자 잠시 이름 짓고 선녀 명패 내려놓고 간다고 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지어놓고 내가 닦아 간다 그러신다 장군님이시다. 아, 네, 장군님. 아까 봤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봤지? 예. 대형 할아버지, 뭐, 글문 대감밖에 모른다고. 나는 짝두 장군 하고 싶다. 지 소원이 그거다. 네, 들어가는 순간, 저희가 짝두가 너무 타고 싶은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뭘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네가 짝두를 타는 바람에 우리가 꼼짝을 못하고 다리를 못 쓴다 이거 묶여가지고 그러니 이게 왜 그러냐 조시가정 손심양당 조상 천도도 안 하고 신의 문도 안 열고 신굿이라는 걸 바로 해가지고 신당을 차린 걸로 보인다 신어머니가 찾아주신다고 다 하셨는데 저는 그때 가신 줄 알고 그렇다 보니까 이 조상들이 가지를 못하고 신이라는 명패에 다 걸려가지고 니한테 다 와 있었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삼촌자 두 분이 장군이라고 벌써 이름을 짓고 따라든다. 오늘 이것도 먼저 걷어놓고 네. 가자신다. 아이고 허리야. 니한테 가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지. 아이고 나도 그래 요렇게가 쪽집머리 해서 절에 불공들이러 다니고 신주단지 모셔놓고 많이 빌드 근데 할미다 네. 불쌍하다 니한테 막내는 했지 내 엄마 보고 좀 닦아라 해도 닦지도 않는 지게 괘씸해서 니한테 바람을 많이 넣었지 그래서 아파서 학교도 못 갈 일을 자꾸 만들고 아니냐 아파서 학교 못 가고 자꾸 놀랠 일을 주고 그래 만들었다 오늘은 그 명패도 할미는 떨어놓고 갈 테니까 내 소녀야 이제 똑바로 알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 이 외줄은 오늘 다 가신다 네.
상문살 너원을 걷어내고 목신에 놀던 살 철을 달았던 거 터주 안땅에 놀던 거 너희한테 오장이 6천마디 놀던 부죠. 네. 오늘은 걷어내고 어떤 산천문을 열어서 어떤 분이 오시는지 썩 가보자.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조상을 다 얻고 정우 없이 오늘날에 정치 가자 몸주 대신 굴릴 대신 황신 대신해서 이렇게 이한테 와도 조상이 앞을 막으니 몰랐다. 다시 한번 길문 열고 가자. 오셨어요? 예, 예. 할아버지 뭐하러 오셨어요? 도와주려고 왔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네. 할아버지 글문 대감이라 해놓고 글께나 옛날에 손씨 가정이 글문하고 말세자랑 글세자랑 했던 거 그것만 갖고 뭐 도와줄 수 있습니까?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 이때까지는 얘가 공부를 하고 학업으로 하고 그래 할 때는 도와줄 수 있었으나 무당으로는 할아버지가 도와주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몸주 대감으로 조상 대감으로 그동안 내가 많이 도와줬다. 지 공부할 때 학업으로 가자 이거 공부하자 저거 공부하자 안 해본 거 없이 그 누가 뒷바라지 했겠냐. 내가 했다. 내가 앞을 서서 그래도 내가 자식 가까워서 니한테는 글문으로 도와줄 때 부적술도 주고 도와주고 싶어서 오긴 왔느나 왔으나 내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다. 불릴 도술이 없는데 할아버지가 보내주세요. 보내드릴 테니까 다 오늘은 닦아서 갑시다. 나도 매일기 싫어. 그렇지. 힘들다. 할아버지도 힘들고 제자도 힘들고. 그러니 오늘 실컷 놀고 네. 잠시 물러나 계세요. 동자 왔어? 선녀 동자. 선녀도 왔어? 네. 같이 왔어? 네. 뭐하러 왔어? 엄마 도와주려고 왔는데. 엄마가 내 엄마. 자, 네가 몰라도 유산한 적 있지? 네. 자, 네 태아려. 네. 앞을 쓰고. 네. 자, 아버지, 형제. 아버지 형제겠지? 아기 네. 때 갔는데 얘한테는 뭐 삼촌이지. 맞아, 그날, 그래서 엄마가 불쌍했어. 불쌍해서 맨날 배 아프게 하고 좀 닦고 가자고 와서 내가 다 태어나서 못해본 거 엄마는 일을 통해서 공부하자. 우리가 다 그래도 조금씩은 해를 끼친 게 아니고 어떻게든 도와줄까 그렇게 좀 알아달라는데 엄마는 니는 큰 거밖에 안 찼대? 미안해. 그렇지 완전히 우리가 빡쳤어. 어쩌면 니도 맨날 그러다 개빡친다고. 딱 깨놓고 얘기하면 신당 차리고 손님 좀 오면 뭐 잘 될 것 같았거든.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다 왔는데 엄마가 우리가 오면 다 무조건 가라. 고모자 같으면 가라. 삼촌님은 가라. 무조건 다 가라 해. 그래서 오늘은 잠시 엄마 몸에 있었던 거 이렇게라도 놀고 간다고
왔다. 애기들 이제 실컷 놀고 가자 이제. 네. 가자. 이때까지 조상을 이렇게 인도하고 네 몸을 실어주는 것도 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이때까지 동자가 왔는지 네가 아는 거는 글문대가 오니 했는가 몰랐던가 오늘 조시가 등 손시명당에 다 사신화 대감이고 군왕의 대감이다. 도깨비 동자에 손길 잡고 다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천도깨비 만도깨비 모르니까 정신사납다. 그러니 내가 빌 거니까 천천히 받아들여. 동자 아기 시간이니까 엄마 우리 엄마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누가 왔어 이제 말해 동자인데 내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부채 뺏어갔어. 희인이라고. 오늘은 네가 와야 엄마를 지킨다. 오늘은 엄마랑 실컷 놀아. 네가 와서 어떤 장군인지 어떤 장군 동자인지 어디서 조수를 받아왔는지 어떻게 다 했는지 알려줘야 엄마가 알겠지. 네. 알았지? 네. 지금도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네. 구름 타고 나왔는데 자꾸 난 별상? 별상 보이고 딱 용기 있게 말해라 별상하고 그렇지 별상 장군 뭐? 네 장군 똑바로 섰다 이세나를 찾았구나 동자가 얼마나 지키고 기다리고 엄마 이때까지 살면서 이때까지 동자가 다 지켰다 맞아요 죽을 겁이 넘어갈 때도 동자가 지켰고 깍자같이 공부할 때도 시험문 줄 때도 동자가 다 줬는데 지잘난 맛에 살더라 자꾸 들어가면 오지 말락하고 점 잡을 것도 파토내고 또 아프게 만들고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떡해 내가 정신 차리게 해줘야지 그럼 그래서 동자야 동자가 제일 먼저 엄마 몸주잖아 동자가 와야 할머니 모시고 네. 할아버지 모시고 와서 나중에 조시가정이랑 합세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그래야 저 형아들 찍히지 이걸 못 찾으니까 얼마나 깝깝해 어때 오늘? 좋아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동자가 얘기해봐 동자야 엄마 신명님 받아서 의심 안 하고 한 길을 쭉 갈 수 있게 흔들리지 않게 울곱게 제가 끌고 갈 겁니다 그렇지 정신 차리 알았다 네. 이제부터 2, 3년간은 이렇게 공부하면서 네. 알아가야 되는 과정인데 네. 엄마 그것도 없이 날라고 기지도 못하는 게 날라고 그래서 이제는 네. 알 수 있게끔 네. 하나씩 도와주고 알겠습니다. 동자 한번 더 놀아볼까? 네 제일 큰 놀아보고 또 얘기해줘 네. 지금 제자가 모시고 있는 신주 할머니, 시주 할머니 이제 살을 갈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명불사, 복불사, 명을 주는 신, 복을 주는 신에 대한 이제 표식이라 생각할 수 있고 사람이 살면서 명이 가장 중요하고 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명과 복을 주시는 신을 위하는 의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단지는 우리가 신주 단지라 하는데 이제 불사 단지라고도 해요. 보통 흰색으로 쓰는데 지금은 제자가 까만색으로
이제 단지를 먼저 모셨기 때문에 다시 갈아주긴 하지만 흰색으로 나중에 바꿀 거고요. 이 불사단지 안에는 이렇게 백미를 넣어서 한 해 동안 이 가정 안에 명으로, 먹을로, 기불로, 건강으로 모아달라고 하는 그런 신주 단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시 가정에 할머니 오셔야 되는데 주인공 자리도 아닌데다가 네. 단지도 마음에 안 들고 맞아.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에 부합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네가 앞으로 기도를 올 거고 잘할 네. 거면 네. 네가 하얀 단지를 네 마음에 드는 걸 네. 사가지고 네. 네. 그러면 스님이 살을 갈아줄 수는 있는데 네. 네가 그게 싫고 여기 갈아달라고 갈아줄 수 있어. 뭐 이게 어렵냐. 근데 너희 신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네, 맞아.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다. 제자 아무리 제자로 간다 해도 네 명이 있어야 가는 거고 에이. 너희 가정도 명이 이렇게 간다 네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이던데 그지? 네. 그래도 오늘 이 정성 끝에는 너의 일신 성불 주고 너의 정신 맑게 네. 그래서 신에서 오시는 길 걸음걸음 늦더라도 차근차근 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도 이 정성에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해도 어쨌든 저 아이들 떨어져 지내더라도 아들이 분명하니 저 아이들 명불사 복불사 너한테 올 때는 불림 불사겠지 감사합니다. 불림 칠성이겠지 네. 오늘 잠시라도 칠성의 길문 열어 이 가정 명당의 명으로 복으로 잠시라도 문을 열어주자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헐날 조시가정 손시명다 제자야 상자야 오늘날에 이 가정 명당이 명을 이어가자 사람이 삶의 첫째도 명이고 둘째도 명이다 윤시제자 불릴신자 길을 신장해서 들어서고 보니 그래 네 오장이고 육천만 이래 다 감고 있다 칠성도 네가 다 감고 있고 정선한복 선왕의 기도 간다 어디 간다 네가 없는데 신이 올 수 있고 그래 네가 없는데 자식이 날 수 있겠냐 그래도 자손이 저만큼 컸다 벌써 17이 19이다 조시 가정에 벌써 아이들한테 하급 성주 초문이 열리는데 이 신명을 모르고 네가 간단 말이더냐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조시 가정 불사 할머니 네 이놈 뭘 잘한 게 있었어 몰라서 그랬어 뭘 잘한 게 있었어 잘못했습니다. 맞지? 네, 그래 그렇습니다. 부정 탄다 많이 탄다 그러시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으로 딱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한테 손끝 걸리고 이상한 말만 하면 벌써 자격지심 철어 니한테 확 쏴붙이는 게 대주였다 맞습니다. 오늘날에 저 아들만큼은 그래 한번 잘 키워보자고 너한테 아무리 바람을 줘도 뻑하면 죽는다 뻑하면 안 산다 결국 이렇게 하려고 그랬냐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네가 이 무당으로 가도 너가 작은 아래도 사고를 치든 사고가 나서 병원 신세를 지든 도와주세요 몰라? 아닙니다 니한테 느낌 안 줬어? 애 먹인다 지금 맞습니다 근데 어찌 애미가 돼서 그거 없다고 남의 가정을 밝힌단 말이다 불쌍하다 너를 보면 불쌍하다 일배는 괘씸하고 일배는 불쌍하다 그래 네 온몸에 이렇게 감고 있으니 뭘 아무리 좋은 걸 준들 네가 쓸 수가 없고 앉은뱅이 앉아서 용서는 것밖에 안 됐다 오늘은 잠시 그래 저 단지 원래 내가 앉아야 되는 단지인데 마음에 하나도 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은 잠시 있다는 걸 일러주고 때가 되고 시가 되면 네가 날 찾으리라 생각을 하고 네. 우리 제자한테 감겨 있는 거 오늘 잠시 풀어놓고 자손들 명의라도 잠시 이어가게 도와주신단다 Thank you.
오늘날에 이렇게 조시가정 손시명당 제자야 상자야 신은 이렇게 용궁찬양의 길문 열어 맑고 깨끗하게 오시나 너무 어지럽다. 일신에 고변이 드니 네. 이 약 저 약 안 먹는 약이 없고 네 마음도 벌써 병이 들었다. 맞습니다. 이거부터 치유한다 먼저 생각을 하고 맑고 네. 깨끗하게 생각해라. 네. 그래서 이 정성 끝에 네가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열고 와야 신명에서는 어떻게 할지 문을 열어줄지 말지 생각하실 거고 네가 바라는 신 네가 원하는 어술 멋진 장군님 멋진 시인은 없다. 그 생각부터 바꿔라. 네. 그러면 알 일이 있을 것이니 네. 오늘 찾은 동자 얘기 두 개 동자 얘기하고 소통 잘 해라. 네. 알았지? 네. 차례자를 영적 추리할 때는 자 신의 가리가 안 돼 있다, 조상의 가리가 안 돼 있다, 또 외줄로 차고 들어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은 당연즉시 맞고요. 이제 첫 번째 이 제자가 신굿을 할 때 조상의 천도가 잘 되면서 오신은 몸주나 양주부리를 잘 합수를 해서 받았으며 첫째는 일신의 성부를 봤을 텐데 그조차도 지금 안 됐던 겁니다. 오늘 솔루션 하기가 너무 까다롭고 힘들었 거죠. 자, 조상도 조금은 닦아야 되고 조상이 신이 돼서 벌써 와 계시니 그 명패를 뺏겨서 또 제자리로 보내드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몸주 동자 선녀라도 찾긴 찾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오늘은 잠시 접신을 해서 있다는 것만 알려준 거고 앞으로 이 사례자가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밝혀가고 좀 진중하게 차분히 알고 가느냐에도 관건이겠죠. 제자로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제자라고 다 똑같이 잘 불리고 뭐 잘하고 그렇진 않아요. 집안에 벌이 많거나 뭐 자손들이 명이 없거나 하면 그게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 남들하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내 가정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다 생각하시고 100일 기도를 우선 시킬 예정이고요. 하다 보면 조금씩 알아들으면 신당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본인이 따라온다면 제가 조금은 인도해서 갈 생각입니다. 이제 일단은 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게 된 것 같이 오늘 새날 첫날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솔루션에 제가 이렇게 임하게 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이게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에게는 오늘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신엄마랑 굿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찾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조상분들이 아직 안 가시고 이렇게 애원해 하시면서 이런 과정을 제가 선생님 찾아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무엇인지 놓치는 부분은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게 이게 정답을 쏙쏙 알게 돼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후련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랑 뭐 의심이 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모두 다 해소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